유튜브에다가 이제 패스도 하는 거야. 나 유튜브 찍으러 왔어. 등장하라고 안 왔지, 내가. 아, 진짜. 잘 지켜요? 5분 찍는 게 더 힘들어. 안 흔들려. 이따가 좀 될 것 같아요. 너무 많아서 그냥 재밌는 거야? 계속 이래야 돼? 덕구가 진짜 궁금하네. 덕구가 딱 노란색 옷 비슷해 보여요? 그 미스터 디엔이 노란색을 되게 좋아하거든. 그래, 일부러 컨셉을 노란색으로 입고 온 거야? 아니야, 이사고 입고 노란색 입은 거지. 그러니까 저기 닦으신 분이 저기 갔네. 축장 갔네. 사람이 시끄럽고. 박윤아,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저기 겉절이가 좀 부족하대요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. 작은 아빠들이 겉절이 더 해야 된대요. 그래, 한번 할 때 그냥 해. 그래. 저거 다 버려야 되는데 뭐. 박윤이가 갔어, 이제 일 하실 거야. 기아도 후속 다 나올 거 아니야, 전기차. 안 나와? 나오지, 계속. 근데 이제 뭐냐면 지금은 순수 전기차. 어? 지금은 자동차를 저기 기존 자동차를 엔진을 안 넣고 이제 거기다 전기차를 넣는 방식이고 앞으로 기아 자동차 자체를 테슬라처럼 전기 자동차를 설계를 해야 돼. 요즘 자동차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? 기아 자동차가? 자동차가 생겨가지고 그 앞에 본네트 밑에 그 뭐라고 그러지? 그 공기 빨아들이는데 거기를 딱 막으니까 큰 거 막은 것처럼 보여. 아, 진짜? 어, 다 그렇잖아. 겉절이 떨어지는데? 응? 어머니, 더 뽑아요. 다 뽑아버려. 응. 다 얼마 안 돼요. 그것도 얼마 안 돼. 손주금. 전기자동차는 클러치도 필요 없고, 다 필요 없는데. 먹을만한 것만 해요. 먹을만한 거는. 그래서 다 필요 아버지도 좋아하잖아요, 그거. 그러잖아, 전진부가 이제 필요 없어. 내용부가 이제 없어지겠어, 이러다가. 독일식으로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, 우리나라 노조가 받아들일 리가 없지. 떨어지면 되지. 이제 그 취지가 저기 아니에요. 우리 기존에 임금 받는 사람들이 이래서 좀 줄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 아니요? 저는 그걸 뛰어넘지. 근데 이제 강조는 있다면은 독일식 사회비라고 하는 게 있어. 동종업계 그걸 동종업계 표준으로 만들어서 그 인간염을 전체적으로만 하는 거야. 기업 단위로 하지 않고. 그래서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3천만 원이 전체 평균 급여가 지금 2,800만 원 정도 되나? 근데 대기업 노조들이 있는 데는 지금 거의 한 1억에 가깝다고 하고. 평균 연봉이. 평균 연봉이? 그렇게 많대? 그렇지 않은 데는 너 1억 안 받아. 몰라다. 나 생산직 직원들까지 하면 평균 1억이 된대. 평균 1억이던데? 어, 그래, 그거에 절반 가격 해가지고 3,500만원? 연봉 4,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. 아, 평균 8,000만원인가 그런 것 같다. 생산직만 했나 보지, 얘기가. 그치, 생산직은 다 쌍벽이 많은 사람들도 많은 거지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청년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주다는 거지, 반값에. 그럼 생산성도 올라갈 거 아니야, 이거야. 그치. 아,
근데 그래서 이제 누구 입장에서는 그거를 일자리가 자기 일을 끊어주는 거지 당연히. 근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그 노조가 받는 그만큼이 안 된다는 게 문제야. 나죠. 근데 나가. 별로. 근데 결국은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가면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는데 노조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왜냐면 망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사갈 거다. 근데 지금 GM도 지금 속수로 나오잖아. 그렇지. 없어진다니까. 그러니까. 우리도 그러기 전에 뭔가 이렇게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. 근데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거지. 다 반대하고 있으면.